SDGs를 만든 부채다 이 말이오. 들었어? 사부께서 어마무시하게 좋아하시는 그런 부채다 이 말이오. 좋아하는 부채라고. 어이 그 말들이야. 근데 넌 어디에 서는 누구냐? 뽀로로예요. 뽀뽀? 뽀뽀뽀? 너는 여기 무슨 일로 왔느냐? 사또의 생일 선물을 찾고 있어요. 특별히 부채를 원 플러스 원 플러스 원 플러스 원으로 나가. 아 새소리 나는 비리다. 뽀로로다 비리리리리리 다 사갈게요. 아이고 기분 좋아라. 그러면 뭐 하죠? 그럼 그럼 소에게 선물을 물어보나 봐요. 배부른 년놈 봐. 얼마나 벌겠게 배가 이렇게 불렀어. 나 한 푼만 줘. 한 푼만 달라고. 왜 말을 못해. 그럼. 아, 네 이름이 크롱이라고? 그럼. 사토 생일 선물을 찾고 있다고? 그럼. 선물도 깜짝 놀라. 친구가 크롱의 말을 알아듣네요. 네가 이기면 사토 생일 선물이 그럼. 뭔지 내가 알려줄게. 간지럼 태우기. 그럼. 야. 못하겠어. 자, 이제 내 차례. 안 알려줄 건데 왜 저러냐 크롱은. 아 잘못했어. 바로 밥이요. 밥? 그럼 그럼 밥 있는 것은 내가 제일 잘 알아. 그럼 가자. 사또에게 선물할 밥을 가지러 출발. 밥 좀 내미. 우리 이거 돌 싸볼까? 이거 돌 싸면은 하늘에서 치킨이 떨어진대. 한번 써보자 써보자 써보자. 짜자자. 하늘에서 치킨이? 정말인가요? 와 치킨 비가 내리네요. 부치 부치 시원한 부치. 크롱 크롱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크롱이 깜빡 잠이 들었나 봐요. 크롱 밥을 좀 떼고. 친구야 이거 다 먹었어. 크롱이야 이만큼 쌓여있던 밥을 다 먹었으면 돈을 내고 가야지. 돈을 내고 가야지. 돈을 내봐. 아니 노래라도 해봐. 노래라도 해봐. 친구 밥! 역시 밥이 최고죠! 이걸 선물이라고 가지고 와! 선물이야 이게! 이놈을 옥사에 가져와라 그냥! 뽀로로 너는 무엇을 가져왔느냐? 시원한 부채예요! 원 플러스 원 플러스! 이거 저희 뒤에 수십 개 있사옵니다 사또! 아 이놈도 옥사에 가져와라 그냥! 가져와라! 부채도 마음에 안 드나 봐요! 이렇게 들어가면 되지 않니? 이렇게! 루피랑 패티는 뭘 하고 있을까요? 여긴 어디지? 내 마을 구경 재밌다. 이 아름다운 그대들은 어디서 왔는고? 연주 하나를 들려줄까? 피리 불면 뱀 나온댔는데 그건 코브라잖아. 이렇게 예쁠 수가. 내 혹시 그대들을 한번 그려봐도 되겠소? 저요? 예쁘면 나지. 아니야 내가 더 예쁘거든. 그러지 마시오. 내가 사이좋게 둘 다 그려드리겠소. 예쁘게 그려주세요. 와 패티랑 똑같아요. 패티보다 더 예쁘게 부탁해요. 어? 어째 그림은 마음에 드시오? 얼굴이 좀 큰 거 같은데. 나 사또도 그려줘요. 눈은 쭉쭉. 수염이 털털 털 나 있고요. 내 코는 벌렁벌렁하고요. 자 여기 선물 잘 전해주시오. 그럼 내 머리 쭉해. 아이 엉덩이야. 뽀로로 달려. 선물 가져왔어요. 그린이 마음에 들어야 할 텐데. 사또 하나도 안 닮았습니다. 이게 눈 잘생겼습니다 사또. 이놈들이 여봐라 이 새눈도 옆에 벌을 세운 거라. 저기도 잘생겼다니. 어머 아니라고. 울거라 울어. 집에 가고 싶어. 사또는 심술쟁이. 내 타요장 이게 무엇이냐 이게.
자동차를 처음 보나 봐요. 다리도 없는 것이 이게 어떻게 움직여 이게. 내 광선검. 왜 이러냐. 바로 뭐야? 장난이에요. 아, 뭐 이거 날 주는 것이야? 생일 선물이에요. 아이고, 이게 무엇이냐 이게? 광선검이 마음에 드나 봐요. 이야, 아유 좋다. 아주 신기한 것도 받았으니 너네는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래. 이제 집에 갈 수 있어. 잠깐. 또 왜요? 그래도 내 생일인데 춤이나 한번 추고 가거라. 축하해줬죠. 자, 그럼 이제 집으로 가지 집에 가자. 좋았어. 빅머신 출동. 친구들은 지금 뭐라고 있을까? 서울 한복판에 이상한 동물들이 나타나 도시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현재 동물보호소의 직원들이 동물들을 쫓고 있으며 우리가 가서 도와줘야. 얘들아 도와줘. 어때요? 빨리요 빨리. 얘들아 기다려. 이제 그만 포기해. 뽀로로와 크롱을 찾아라. 뽀로로 크롱 뽀로로 크롱 어디 있어? 뽀로로 대체 어디 있는 거야? 어? 저기 과일이 잔뜩 있어. 누가 이렇게 과일을 많이 모아둔 거지? 얘들아, 주인이 있을지도 모르잖아. 너희들, 이게 무슨 짓이야? 어머! 이 녀석들, 팔려고 내놓은 과일들을 함부로 먹으면 어떡해?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배가 고파서 그만. 너희들도 어서 사과해. 거기서 당신은 동물 보호소에 신고해. 알았어요. 여보세요. 시내에 이상한 동물들이 나타났어요. 저쪽으로. 거기서. 아니 어디로 사라졌지? 조금만 참아. 힘들어. 높이 어떻게 됐어? 빨리 나가고 싶어. 좀 조용히. 저기요 희한이다. 속을 줄 알았지? 거기서! 뭐지? 따돌린 것 같아. 다른 친구들은? 다들 어디 갔지? 어서 찾아보자. 얘들아 도와줘. 애기잖아. 정말 가자. 얘들아 이자 잡았다. 로디. 같이 가. 자동차가 너무 빨라. 잠깐 기다려봐. 내 친구들을 풀어줘요. 빨리요 빨리. 까자꾸요.
자, 얘들아, 괜찮아? 어? 동물들이 도망친다! 내가 쫓아갈게! 뽀로로와 크롱은 남이 가족과 지내는 것도 좋았지만 친구들이 너무나도 보고 싶었어요. 친구들은 지금 뭐라고 있을까? 크롱... 얘들아! 어? 이제 만화 영화 할 시간인데 같이 보자! 어서! 속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이상한 동물들이 나타나 도시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친구들이잖아! 현재 동물보호소의 직원들이 동물들을 쫓고 있으며 잡히는 대로 보호소로 이송될 예정입니다. 어? 동물보호소? 우리가 가서 도와줘야 해! 안돼! 너희들도 위험해져! 그래도 지금 친구들을 도울 수 있는 건 우리밖에 없어!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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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 마, 남이야! 꼭 돌아올게! 가자, 크롱! 크롱! 우르르! 크롱! 저기 뽀로로하고 크롱 아니야? 그런 것 같은데? 무슨 일이지? 과연 뽀로로와 크롱은 무사히 친구들을 구할 수 있을까요? 얘들아! 기다려! 다시 집으로! 안녕, 한국! 저런, 에디와 친구들이 동물보호소 직원에게 쫓기고 있어요. 거기서! 저쪽으로 가자! 아차차차차! 어떡해, 막다른 길이야! 진짜, 어? 뭐야? 분명히 이쪽으로 왔는데? 엉덩이가 끼었나 봐. 어? 아니 저건? 어디 가려고? 어? 가자! 기다려! 이 녀석들! 이제 그만 포기해. 예. 이리 온. 얘들아, 어서 타. 빨리. 남이야, 얘들아, 가자. 어서 쫓아가자. 따라잡히겠어요. 그렇게는 안 되지. 아직도 따라와요. 안 되겠어. 모두들 꽉 잡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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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놓쳐버렸잖아. 와, 나 돌렸어! 여보, 대단한데? 뭐 이 정도 가지고. 모두들 괜찮니? 너희들이 뽀로로 친구들이구나? 네, 맞아, 맞아요. 아, 얘들아, 남이 부모님이셔. 그동안 우릴 보살펴주셨어. 그렇구나. 정말 다행이야. 고맙습니다. 뭘? 그럼 이제 어디로 가면 되는 거니? 비행선이 한강 근처에 있어요. 들키기 전에 빨리 가야 해요. 그래, 알았어. 뽀로로와 친구들은 비행선을 숨겨놓은 곳으로 돌아왔어요. 다행이야. 비행선이 안 들키고 무사히 있었어. 그럼 이제 헤어질 시간이구나. 저 그동안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크랑크랑. 고맙기는.
우리도 뽀로로 크롱하고 지내서 얼마나 좋았다고. 그렇지 나미야? 어? 나미야 뽀로로 크롱 가자. 그럼 저희는 돌아가 볼게요. 크롱크롱. 잠깐만. 뽀로로 크롱 저기 이거 이게 뭐야? 이건 저번에 찍은 사진들이잖아. 비밀이야. 나중에 보여줄게. 나미야 나랑 여기서 지내면 안 돼? 우리도 그러고 싶지만 친구들과 집으로 돌아가야 해. 대신 다음에 우리가 나미를 초대하자. 그게 좋겠다. 정말? 약속이야. 물론이지. 자, 그럼 이제 모두 탑승해주세요. 네. 뽀로로와 친구들이 한국에서 멋진 추억을 만들고 집으로 돌아가네요. 모두 다음에 다시 만나요.